분명한, 아이스크림에서의 분명한 역할은 뭐 하는 것이냐면, 제품을 달게 만드는 것이죠. 그러나, 설탕은 또한 역할을 하는데, 결정을 역할하죠. 뭘 결정해? 텍스처를 뭐라고요? 어떤 특성? 텍스처를 뭐라고? 텍스처 뭐야? 조직성. 조직의 특성을 결정할 거라죠. 뭐에? 얼린 아이스크림에. 왜냐하면 설탕이 야기하는데 어느 온도, 이 혼합물이 어느 온도가 뭐하게 하게? 떨어지게 하게 하기 때문이죠. 실제로 한 컵의 슈가, 쿼터의 아이스크림 및 혼합물의 커트에서의 한 컵의 슈가는 줄어들겠죠. 어느 포인트를 대략 화씨 2도씨 정도를 줄어드리는 거지. 이것을 의미하죠. 뭘 의미해? 아이스크림이 칠되어져야만 한다는 의미하죠. 칠? 냉각되어져야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. 정상적인 어느 온도 밑으로, 물의 어느 온도 밑으로 냉각되어져야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. 뭐 한다면? 아이스, 얼음의 입자가 형성되려고 한다면. 이걸 if 다음에 이렇게 비틀어놨을 때 의도라고 하거든요. 형성되려고 한, 형성되려는 의도가 있다면 얘기죠. 더비하고 더비하고이고요. 근데 뭐 하면 뭐 할수록? 아이스크림 안에서의 설탕의 혼합물이 더 크면 클수록, 내용물이 더 크면 클수록 어느 정도 낮아지는 거죠. 이런,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. 이런 지연되어진 어느 온도가 도와준데 뭘 도와줘? 유지하는 걸 도와주죠. 물 유지해. 크기, 입자의 크기, 아이스크림의 입자의 크기를 어떻게 유지해? 작게 유지하는 걸 도와주죠. 여기 단어 문제 나올 수 있겠네. 왜냐하면 상당한 양의 휘젓는 것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지. 뭐 동안에? 어느 과정 동안에? 뭐 하기 위해서? 돕기 위해서. 뭐 하는 걸 돕기 위해서? 분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좋죠. 물을. 얼음 입자에 약간 복합물이었네. 집합체를. 아세요? 그래서 돕는데 뭐 하는 거야? 얼음 입자의 집합체를 깨는 걸 돕기 위해서 어느 과정 동안에 휘전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. 그죠? 왜냐면 그들이 뭐 하기 때문이야? 느리게 형성되기 때문이지. 야, 네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. 배경 의식이 있어야 돼, 혹시 도쿄.